최초라는 게 좀 유리한 입장인 것 같고요.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에딘버러에 이제 모니터를 하러 저희 도와주시는 이제 네이버랑 뭐 부산시랑 여러 이제 관계자들이 직접 갑니다. 가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네트워크를 좀 형성하는데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50만 정도의 인구가 1000만이 넘는 2000만 정도의 한 해 2000만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그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 최대웅 작가님을 한번 갔다 오셨어요. 그래서 꼭 저보고 가야 된다고 해서 가는데 그쪽에 관계자들도 만나서 과연 어떻게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지 그 콘텐츠만 좋다고 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그 여행사나 어떤 관광 상품이 콘텐츠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음식, 뭐 여행사, 뭐 코미디 그리고 부산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행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야 좀 가능한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요. 그런 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계속해서 좀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저희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뭐 필리핀 수많은 아시아권의 어떤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는 좀 킬러 콘텐츠도 필요하고 저희가 또 네트워크나 어떤 그쪽과의 어떤 방송 MOU, 저희 협회 간의 MOU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. 그런 걸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. 예. Yeah. A day without laughter, a day wasted. 찰리 채플린 얘기했습니다. 웃음이 없는 하루는 낭비하는 하루라고. 예. 오늘도 한 번 더 웃으시고요. 아무튼 기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셔야 됩니다. 예. 저희는 돈도 별로 없고 예. 홍보가 항상 모자라가지고요. 예. 객관적인 모니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. 쓴소리도 꼭 해주십시오.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예, 두드러 맞아가면서라도 어떻게든 계속 성장하는 BICF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도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김대식 명언. 선택과 후회는 본인의 몫이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BICF를 선택해 주신다면 그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 역시 괜찮습니다. 네. 저희는 긴장하면 지는 거고 설레이면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. 누가 말했죠? 설레이는 BICF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그랬죠? 몽테뉴는 그런 얘기를 했죠. 예. 아 누구까지 안 해요. 많이 웃는 사람이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. 이 멤버 리멤버. 감사합니다. 예.